그리고 저 이 가슴둘레를 한번 이렇게 살짝 재봤었는데, 아, 두 분 다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, 그죠? 저 차인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재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. 계속 턱 만나면 숨만 나네. 계속 이러고, 송승헌 씨는. 저는 숨쉬기 운동을. 저는 홍경인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. 응. 송승헌 씨한테 틈만 나면, 엔지만 나면.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분의 어떤 체력 대결을 한번 펼쳐보이는 건 어떨까요? 이름하여 송승헌 차인표 팔 굽혀펴기 누가 더 누가 더 누가 잘하나? 저희가 특별히 네. 두 명의 아이를 모셨습니다. 그대 그리고 나에 나오는 아역 배우 두 명을 섭외했거든요. 네. 자 모시죠. 네. 자. 아이고, 네. 안녕. 네.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네. 누구랑 닮았어요? 누구? 그죠? 누구? 누구? 아. 우리 형수님이랑 좀 닮았어요. 오! 우리 오면 부부 같지 않아요? 형수! 네. 아유, 재밌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를 네. 한번 업고 네. 등에 업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먼저 송승헌 씨가 네. 멋있게 네. 숫자를 쉬고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예? 몇 개 정도? 15개? 15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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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야 이리 와라. 어버, 아저씨 어버. 어버. 자, 송승헌. 다 같이 숫자. 숫자 씁니다. 다 같이. 시작. 하나, 둘, 셋. 차인표 송승헌 누가 더 쳐야 돼? 이거 역세나 잘 알아봤습니다. 네. 해야죠. 누가 몰래 카메라야. 아니 진짜예요? 진짜예요. 무대에 나와서 왜 팔굽혀펴기 송승헌 씨가 오늘 두 번 속았어요. 맞습니다.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세 사람이 짰어요.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데 차인표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. 우선 우리 저 두 어린이부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